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늙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말은 이제 사무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전성 시기, 이제 사무엘 때문에 부흥하던 시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하고 헌신한 사무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에 비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두 아들은 비신앙적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무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악한 일 오늘 본문에 보면 뇌물을 받고 편결하고 부정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부정행위.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리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1절이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사사를 임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자격이 안 되는 자들도 이미 벌써 사무엘도 영적으로 기울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벌써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가 접어들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늙어가고 영적으로 또 이 열정도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들들과 이 사무엘과의 비교할 때에 이 사무엘 시대에는 그야말로 부흥을 가져왔지만 아들들을 통해서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과 그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도 불신앙입니다. 이 전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번영과 안정을 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자기들의 모든 실패와 불행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초점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서 문제점을 저들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그랬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정치를 저들의 화려함과 저들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힘을 저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왕의 노예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왕을 세우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왕을 세워주실 것을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곧 그 정치가 그 시대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저들에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저들의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그 앞서 40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 말년에는 블레셋의 장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소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고난을 겪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왕을 세워주셨으면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지파 기소의 아들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안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어요. 무슨 응답을요? 백성들의 네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기도 그러하도다.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세월이 40년. 또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세월을 보낸 또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많은 세월. 그 세월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 그들의 모든 행사를 나를 버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보면 저들의 악행, 저들의 불신앙, 저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사사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후 맥락을 볼 때에 저도 7장도 보고 8장도 보고 10장까지 이 5장을 이렇게 쫙 보면 하나님의 그 섬기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고난에 고난을 겪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까지 전쟁터에서 죽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무엘상 7장에서는 크게 승리하잖아요. 크게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8장에 와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왕을 세운 후 40년 동안 얼마나 저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이삭은 그 땅에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더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나가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저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저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섬기는 교회 인터넷 복음방송 위에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